바지 원형 뒷판을 그려봅니다. 자, 바지 원형 뒷판을 그릴 경우에 바지는 보통 요거 앞판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 위에 앞판 그려낸 위에다가 바로 올려서 그린 다음에 제 나중에 빼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요 1 앞판 위에다가 바로 뒷판으로 그려 볼 겁니다. 약간 색깔 다른 걸로 해서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미디 제일 출발점을 미디 길이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미디 길이에서 아까 4분의 2 플러스 1cm 줬는 요 끝점 있죠, 그죠? 요 뒷가 올라갔던 요 점, 요 점에서 이게 기초선이 됩니다. 여기서 1cm 내려온 위치, 1cm, 그 다음에 여기 엉덩이 길이에서는 2cm 내려온다. 1cm 내려온 다음에 두 선을 쭉 연결시켜 주세요. 어디까지 연결시키느냐. 자, 여기에서 허리선 위까지 얼마, 2cm 위에까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에서 요 교차되는 점에서 2cm까지 올라간 점하고, 아까 우리 앞 끝점 있죠, 여기 0.5 올라갔던 그 선하고 또 이렇게 길게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서부터 엉덩이 길이 18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다시 미디 길이 25 이렇게 잡아서 앞판 엉덩이 선하고 연결시켜주고, 뒤 미디 길이 앞 미디 길이 선하고 뒤 미디 길이 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이렇게 허리선이 되고, 여기가 엉덩이선, 여기 미디선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출발 지점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허리는 여기서 시작이 될 거고, 미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치수는 요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4로 나눈 내 허리 둘레 플러스 1cm. 그러면 23 플러스 1cm니까 24가 되겠지, 그죠? 24 되는 점을 이렇게 하나 찾아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허리도 4분의 4 허리 둘레 플러스 2cm 플러스 2cm. 이거하고 똑같이 위에서 잡아주면 됩니다. 17cm. 그 다음에 다트 2cm, 2cm가 4cm로 대준 치수를 여기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두 선을 이렇게 나온 대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뒤 옆선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연결시켜 놓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지는 항상 어떤 바지는 뒤통이 커요, 앞판보다. 그래서 얼마 1cm 무릎선에서 1cm씩 키워주고, 그 다음에, 뒤도 1cm씩 이렇게 키워줍니다. 뒤 바지통 이렇게 그려주고, 뒤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똑같이 바지통에서도 1cm, 무릎선에도 1cm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자, 엉덩이 뒤에 우리 삿대가, 삿대가는 부분이 뒤는 많이 깊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얼마를 더 올려줄 거냐 하면은 6cm를 올려줄 겁니다. 얘를 6cm를 올려준 다음에 1.5 안으로 들어오세요. 1.5 안으로 들어와서 이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무릎선하고 지금 올라가는 선하고 이미 선을 먼저 하나 이렇게 살짝 그려준 다음에, 얘의 2등분점 되는 지점, 여기가 2등분점 되네, 그죠? 여기에서 한 1cm를 안으로 넣어주세요. 1cm. 그런 다음에 요거하고 요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요거하고 요거하고 또 그대로 한번 더 옮겨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게 우리 앞에 그려줬듯이 뒤암을 또 아주 뒤삿부부터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면 돼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다시 옆선은 아까 요 나왔던 엉덩이 길이에서 요 무릎선까지 그대로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빨간 선을 이렇게 외곽선은 지금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외곽선은 완성이 되었는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다트가 남아있죠. 그죠? 다트 같은 경우는 허리선을 3등분 나누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눈 다음에 다트도, 디다트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똑같이 하는 것보다 중심 쪽이 조금 더 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자, 중심선, 3등분 했던 요서, 얘가 직각이 돼야 돼요. 얘가 직각이 돼서, 어떻게, 12cm. 이렇게, 12cm가 되는 길이만큼. 얘는, 바깥쪽에 다트는 11cm. 11cm가 돼야 됩니다. 11cm. 얘는 12cm. 자, 이 선 그릴 때는, 이렇게 반드시, 이 선에서 직각이 되는 선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직각이 되는 선. 자, 그런 다음에 1cm. 다시 1cm.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그려주고 얘하고 1cm. 다트.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까만 선은 앞판이었고 요 빨간 선은 뒷판이었습니다. 기본 바지 완성해 보았습니다.